안녕하세요. 닭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하면서 부분적인 교정치료를 동반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56세 여환이었고요. 우측에 위아래가 저작이 좀 불편하고 최근에 이제 우측 위에 어금니 하나를 발치를 하셔서 그쪽을 이제 좀 치료를 받고자 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 우측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16번 제일대구치가 좀 정출이 되어 있고 치근이 좀 노출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치아를 보게 되면 넌서비칼 캐리우스 리전 그리고 이가리 마모 이런 것들이 다수치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교환면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측에 상악 2대구치 부위가 이제 상실이 되어 있고 뒤에는 사랑니가 있는 상태고요. 1대구치는 원심면 쪽에 심하게 이제 교합적인 어떤 마모 이런 걸로 인한 그 치아의 어떤 변형이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악에는 지금 제1대구치가 발치가 되고 이제 3유닛 브릿지가 골드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사랑니가 있는 상태셨습니다. 요게 초진 상태의 OPG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하악을 보시게 되면 제1대구치가 상실이 되고 이제 제2대구치가 근심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그냥 두고 이제 앞에 소구치와 3유닛 브릿지를 하셨던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대구치가 상실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발치한 자리가 아무는 기간 동안 좀 내버려졌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1대구치가 정출이 됐던 거죠. 이렇게 교합평면이 왜곡이 되면서 치아의 배열이 지금 왜곡이 된 상태인데 지금 상악의 2대구치는 아마 이 밑에 있는 그 브릿지랑 교합이 되면서 많은 TFO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주가 안 좋게 돼서 발치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1대구치도 원심 쪽에 치근이 이제 많이 고립스가 되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 모습인데요. 이 1대구치는 사실은 교합평면을 맞추고 저 치주 상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좀 살리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뒤에 있는 사랑니는 물론 발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변에 고릅스가 많이 일어났긴 했지만 저 치아를 과연 두고 이 치아를 교합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크라운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한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악이랑 같이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하악에 지금 보게 되면 3유닛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1대구치가 이렇게 폰틱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사된 그 2대구치의 원심 교두가 위에 2대구치랑 교합 외상을 일으키면서 아무래도 저 2대구치가 치주적인 거와 컴바인이 되면서 이제 발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지금 요 1대구치 원심 쪽도 갑자기 이렇게 스티프하게 교합평면이 위로 올라간 부위와 교합적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팔라탈 쪽에 디스탈 쪽에 그 교합면에 어떤 변형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출된 1대구치 그리고 하악의 2대구치가 근심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저 위에 상악 2대구치만 임플란트를 싱글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임플란트라는 치료만 하는 개념의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뭔가 내재된 문제를 교합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을 환자분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저 2대구치도 위에 임플란트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교합압을 받을수록 어떤 수직압이 아니라 점점 더 근심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힘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께서 지금 이쪽으로 저작할 때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브릿지를 철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할 때
요 이 대조치는 뒤에 사랑니를 빼고 일으켜 세워서 교정을 좀 동반해서 교환면에 대해서 수지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1대구치의 원래 사이즈는 저런 대구치 큰 사이즈여야 되는데 지금 근심으로 2대구치가 기울면서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면 1대구치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대구치처럼 제대로 저자갑을 이렇게 받으면서 식사하기 좋게끔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전체적인 교합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을 환자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악에는 저렇게 좁았던 1대구치 부위를 2대구치를 몰라 업라이팅을 하면서 공간을 다시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저렇게 어금니가 두 개가 제대로 된 형태와 크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이제 상악은 저 정출된 치아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할 때 확실한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위에는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아래는 하나 심고 교정을 하고 이렇게 치료 계획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에 1대구치를 이제 발치를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펄케이션 쪽도 캘큘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사실 보면 치근 상당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그 치조골이 잡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발치할 때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쉽게 발치가 되었고요. 자, 이제는 하악에 이제 브릿지를 철거를 하게 됐는데 하악에 브릿지를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제 앞에 소구치 부위에는 약간 디스멘테이션 돼 있고 초기 우식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제거된 골드 브릿지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마진 쪽에 2대구치 부위에도 이렇게 디스멘테이션이 보이고 앞에 소구치 부위엔 디스멘테이션이 돼 있어서 내부가 저렇게 조금 오염이 돼 있는 그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브릿지를 철거를 하고 이제 요 2대구치를 이제 임시치아를 했고요. 앞에 물론 소구치도 임시치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랑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그 뒤에 지금 보시면 교정을 해서 이 2대구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정원 앵커를 위해서 스켈레탈 앵커리지 스크류를 지금 뒤에 하나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지금 앞에 2대구치 근심 쪽에는 버튼을 하나 본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템포라리 크라운을 이제 이럴 경우는 저는 영구 접착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을 이용해서 영구 접착을 하고 근심 쪽에는 버튼을 달아서 이제 이 여기에 보면 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첫날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드레싱 한 날 하는 날 지금 보시면 파워체인을 이제 연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파워체인을 연결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스켈레탈 앵커리지 스크류에다가 고정원을 시키고 앞쪽에 이렇게 버튼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고정원이 잡고 있으니까 치아가 이제 원심 쪽으로 일어서게 되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힘을 이 파워체인을 통해서 조절을 했는데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 저 파워체인이 버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벗겨지지 않게끔 패턴 레진으로 버컬 쪽에 저렇게 저게 파워체인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이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약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저 2대구치가 약간 설축으로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탈로도 약간 업라이팅이 되면서 설축으로 누워져 있는 치아가 약간 버컬로 이제 티핑 컨트롤이 되겠죠. 그것도 같이 해주게끔 힘의 벡터를 잘 생각해서
뒤에 이제 저 앵커 스크류 위치를 잡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치료 후에 바로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는데요. 임시 치아를 해서 이렇게 보이고 뒤에 스크류가 보이죠? 이제 파워체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위에는 사실 이 16번 그 정출된 치아가 치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상악동에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헤이지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악동이 굉장히 함기화가 류마티제이션이 심해서 잔존골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악의 교정이 어느 정도 돼서 몰라 업라이팅이 되면 하악에는 임플란트를 하나 심고 상악에는 같은 날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으면서 상악동 골이식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치료 계획을 잡았던 거죠. 이게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시행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략 교정을 한 지 두 달이 됐을 때 이제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악에 이제 이대구치가 많이 일어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모습인데 사실 1대구치를 만들기에는 아직 조금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제 심을 수만 있다면 심어 놓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교정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면 되니까 이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악은 이제 발치하고 두 달 정도 되니까 상악동 내가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 OPG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이제 이건 구강 소견입니다. 이 정도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됐다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각화 지은이 부족하고 협측에 지금 콘케이비티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릿지가 발치한 부위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트로피가 오면서 릿지 위스가 좀 부족한 그런 게 의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빈 CT를 촬영을 해보니까 요거는 지금 XER뷰인데 뒤에 있는 2대구치에 비해서 1대구치 부위가 골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탑 부위에서는 굉장히 얇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폭을 좀 확보하기 위한 GBR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하악의 지금 3차원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저기 1대구치가 없는 부위, 그 부위에 지금 보시면 골폭이 좁고 골질이 좀 약간 골질이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암은 상태에 두 달 됐을 때 구강 소견인데요. 이제 상악은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상악동 골이식을 하고 하악은 임플란트 하나를 심고 GBR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 이제 사랑니 뺀 자리도 좀 아물고 있고 앞에 1대구치는 정출돼 있던 치아라 발치아가 좀 빠르게 아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달 때 이제 콤빈 CT를 촬영한 것을 단면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상악에 지금 잔존골이 거의 뭐 한 2mm 그 정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잔존골이 좀 부족한 사이너스 류마티제이션이 심하게 온 상태가 되겠고, 상악동 내는 굉장히 깨끗해졌죠.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상악동 골이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 들어갔는데 수술은 발치한 지 3개월 반 정도 됐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환자의 그 베인에서 블러드를 이제 뽑아서 PRF를 준비한 모습이 되겠고요. 저 PRF를 저렇게 겔화 시켜가지고 PRF 멤브레인으로 만든 거가 있고, 요거는 고리식자랑 믹스해가지고 이제 스티키본 테크닉으로 쓰기 위해서 PRF 이제 APRF 리퀴드 모드죠. 그걸로 해서 이제 미리 고리식재랑 이렇게 섞어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고리식재는 이제 폴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 더 그라프트라는 고리식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악에
플랩을 이제 디자인해서 상악동 외벽을 노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발치한 자리는 굉장히 힐링이 잘 된 모습이 되겠고요. 외측에 이제 윈도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고 상악동 점막을 거상을 해서 점막화 공간을 확보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사랑니를 발치한 자리는 아직 그 석 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약간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죠. PRF를 이용해서 저렇게 결화시켜 놨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고리식재랑 이제 피브린에 의해서 바인딩이 돼서 이렇게 핀셋으로 집으면 이렇게 고리식재를 바로 집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스티키본 테크닉을 바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악동 내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 두 개를 신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립을 하고 고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힐링업벗을 연결하고 봉합을 했고요. 이렇게 상악을 먼저 수술을 해놓은 후에 이제 하악의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저 부위에 지금 보면 리치 비스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플랩을 엘리베이션 해보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위에 굉장히 굴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위에 GBR을 하기 위해서 일단 코리칼 퍼포레이션을 주고 임플란트 사이프 프레퍼레이션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피질고리 코리칼본이 흡수가 되고 고리식한 고리식제 부분에서 새로 뼈가 돼주면 사실은 그 외측에 새로운 코리칼본이 생겨야겠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코리칼본은 흡수가 되고 본메로우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주저하지 않고 저는 지금 거의 6번 카바이드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코리칼 퍼포레이션을 이제 충분히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부에 어떤 패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리게이션을 해줘서 블리딩을 충분히 유발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식립하고 저 부위에 고리식재를 위치시키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은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악도 하고 하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수술 단계 단계별로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술 후 OPG를 보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임플란트 3개를 심었는데 상악의 2개는 레트럴 윈도우 테크닉을 통해서 맥실러리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심었고요. 하악에는 GBR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후 2주 됐을 때 이제 실밥을 빼러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2주 됐을 때 실밥을 빼면서 이제는 뒤에 있는 파워체인 연결된 거를 제거하고, 이제 이 정도 업라이팅이 됐으면 이제 리텐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바를 하나 대고 양쪽에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그 이대구치가 이제 고정되게끔, 대합치도 없기 때문에 교합압을 받진 않겠지만 저 파워체인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뒤에 스크류 주변에 환자가 잇몸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이 되면 이제 리텐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속옷이 공간 사이를 저렇게 유지하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상악은 실밥을 빼고 지금 힐링업업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기다렸을 때 이제 하악의 2차 수술을 하는 거죠. 각화치은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화치은을 협측으로 좀 옮겨서 임플란트 주변 보철물에 각화치은이 생기게끔 파샤 티크니스로 렉탱귤러 플랫 디자인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파샤 티크니스로 고리식한 부위에 이제 페르스틴이 남게끔 해가지고 플랩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리식한 부위의 볼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 힐링업벗을 꽂은 후에 지금 보시면 협측에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워낙 그 시야 접근이 좋지 않은 부위고 했기 때문에 사실 봉합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인내심을 갖고
지금 이렇게 봉합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수술을 할 때 보면 위에 버가 이제 텐션을 위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좀 접근 시야 이런 게 모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간신히 그거를 다 해놓고 봉합할 때도 이제 봉합도 이런 게 있으면 어렵고 힐링업을 체결하는 것도 어렵고 한데 간신히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힐링업을 체결을 했고 위에 보면 사각통 보리식한 부위가 이제 5개월 되니까 많이 고라가 되면서 이제 덴스티, 본의 덴스티가 이제 조금씩 레드 덴스티가 레디오페스트가 증가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2차 수술하면서 말장기면 이제 뒤에 스크류를 제거를 하고 버를 대고 이제 리텐션으로 간 거죠. 자, 2주 후에 실밥을 뺐을 때 모습입니다. 실밥을 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버를 제거를 했고 이때 이제 다시 버를 또 대드려야 되는 거.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인데 인상을 그래서 이제 30대 이제 뜨기 위해서 또다시 내원했을 때 모습입니다. 훨씬 더 각화지근이 풍부하게 협치게 생기고 잇몸도 이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죠. 그래서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기 전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협측의 각화지근도 증가가 됐고 볼륨도 고리식을 했기 때문에 협측의 볼륨이 많이 확보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을 떠서 일단은 요 두 개의 치아를 완성을 했습니다. 상악 임플란트랑 요 앞에 이제 소구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시치아 상태로 남겨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좀 저작을 하고 실제 펑션을 하면서 완전히 저작이 안정이 돼서 기능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좀 남겨뒀다가 요거를 최종보철로 가줘야 혹시라도 그 음식 끼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 개를 같이 제작하진 않았고요. 뒤에 두 개만 먼저 제작을 한 거죠. 그 상악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작 기능을 충분히 조금 사용한 후에 이제 하악에 최종 보철물을 싱글 크라운을 이제 소구치 부위에 해드려서 끼워서 이제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하악에 대구치 두 개가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가게 됐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이 대구치가 교합압을 받더라도 경사된 상태에서 그 교합압을 받는 게 아니라 똑바로 상태에서 이제 교합압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해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악에도 제대로 교합 벽면을 잡아서 임플란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측방으로 이제 가는 동작을 할 때 구치부에서 조기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3차원적으로 본 콤빅 CT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교합 평면이 이제 좀 조화로운 상태를 갖게 되었죠. 상악동 고리식한 부위에 뼈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콤빅 CT를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컷은 17번 부위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충분한 골이 잘 형성이 된 게 보이고 있고 16번 부위, 이 부위도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뼈가 이렇게 잘 생겨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버컬 쪽은 조금 뭔가 이렇게 상악동 고리식하고 많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버컬 쪽은 저렇게 좀 더 충분한 높이로 고라가 된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좀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뒤쪽으로 보면 버컬 쪽으로 위에까지 즉 고리식하지 않았던 부위까지도 막 뼈가 된 게 관찰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상악동 고리식한 부위에서 뭔가 수술 후에 점막이 이렇게 계속 그 뭐 우징이라든지 이런 고리식재가 전부 상방으로 부풀면서 점막이 조금 더 디태치가 일어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고라가 되면서 이제 뼈로 바뀐 그런 형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악을 보게 되면 하악에서 46번은 골폭이 좁았던 부위인데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심었던 부위의 협측으로 충분한 두께의 골이 이제 잘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XERBU에서도 보게 되면 협측으로 저렇게 고라가 잘 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ERBU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보자면 앞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대고치에 비해서 1대고치 부위가 좀 콘케이프하고 위치 위트가 좁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레이드 덴스티가 좀 더 높은 이 부위들은 이제 고라가 이제 고리식을 통해서 새로 진행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 OPG를 이제 치료 전 수술 직후 그리고 이제 완성해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OPG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누웠던 이 대구치가 뒤에 이제 사랑니를 발치하고 교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대구치가 이제 똑바로 쓴 모습이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1대구치 공간이 조그맣게 있던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대구치 모양을 갖는 제대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드릴 수 있었고요. 상악은 지금 보시면 잔존골이 한 2mm 정도 되는 상악동 함기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 정출된 1대구치는 치주가 안 좋아서 이제 발치를 했고 지금 이 큰 콘케이브했던 상악동 캐비티 내 고리식을 하고 나중에 보면 그대로 고라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고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되면 기존의 상악동의 이 오리지널 사이너스 플로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새롭게 이렇게 뉴 사이너스 플로우로 기존의 상악동 그 사이너스 플로우의 어떤 흔적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다 사라진 거죠. 즉 여기에 보이는 요 상악동 플로우의 코리칼 본들은 전부 다 이제 리모델링 되면서 코리칼 본이 흡수되고 새로운 코리칼 본이 이제 상방쪽에 이 뉴 사이너스 플로우로 라인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콤빔 CT로 이제 46번 부위도 이제 술전 부위고 요게 이제 수술 직후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 보철 들어갔을 때 콤빔 CT인데 지금 골폭이 좁았던 부위죠. 근데 협측에 이제 고리식한 부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돼서 주변에 있는 코리칼 본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임플란트 버클 쪽에 최소 2mm 이상은 확보된 그런 모습이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악 17번 부위도 보시게 되면 침입하기 전에 초진 상태, 침입 직후,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뼈가 생긴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에 요 16번 자리도 마찬가지로 뼈가 잘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 상악동 내 고리식재 들어간 것과 달리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 된 거 보면 협측의 뼈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러니까 점막이 뭔가 고리식재가 부풀어서 좀 들려서 그게 그대로 공간 유지가 되면서 고라가 되다 보니까 제가 고리식했던 어떤 공간보다도 좀 더 상방에 더 많은 뼈가 생겨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상악동네는 이렇게 음압이 존재하는 순간에 사실은 점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또 양압이 가해지면 내려왔다가 하는 이런 압력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고리식재를 넣어놓고 고리식재에서 이제 우징이 되면서 그런 압력 변화에 따라서 저렇게 의도하지 않은 부위까지도 점막이 거상이 되고 그대로 그게 고라가 되면서 뼈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끔씩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제 OPG는 이제 수술하고 1년 10개월 됐을 때 모습입니다. 좀 확대해 보시면 하악에도 그대로 잘 본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상악에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체크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제 금년 계속 팔로우업이 잘 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오게 되면 또 한번 이제 OPG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동안 과거에는 이제 우측으로 이제 잘 씹지 못했던 게 이제는 좌측과 거의 동일하게 잘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적응이 잘 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년 12월 달에 1년 수술하고 이제 1년 10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요. 앞에 크라운, 뒤에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교합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교합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이 된 게 보이고 있는데 앞에 소구치부터 뒤에 대구치까지 교합이 잘 확인이 되고 있고 위에 상악동 고리식하고 임플란트 두 개 심은 부위도 지금 보시면 앞에 소구치부터 교합이 잘 이루어져서 환자는 이제 이쪽으로 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화 치은도 이제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여기가 많이 꺼져 있었던 부위인데 주변 치아와 이제 버클 쪽에 티슈나 위에 치아의 어떤 볼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환자가 1대1치 교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런 서비칼 그 넌캐리어스 리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합적인 것들을 계속 잘 추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자분이 잘 관리를 하게끔 그런 거를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10개월 됐을 때의 측면 모습인데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측면 모습을 치료 전 모습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치료 전에는 교합 평면이 이렇게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휘어있는 모습이었죠. 1대구치는 정출되고 하악의 1대구치는 공간이 좁고 2대구치는 쓰러졌던 모습인데 지금 이제 치료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교적 완만한 스피커블을 가지면서 2대구치, 1대구치 모두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확보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일을 해놓는 것, 수술을 해서 그냥 이 해놓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교합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외관, 형태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보자면 임플란트 수술적인 부분 그리고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주변 치아의 어떤 교합적인 부분 그리고 치주도 안 좋았기 때문에 치주 치료 그리고 배열이 안 좋아서 기울어졌던 치아를 일으켜 세우는 교정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술, 보철, 치주, 교정 이 네 가지를 다 한 의사가 처음부터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갖고 전체적인 거를 다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서 치료를 했던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임플란트가 이제 기능압을 받게 되면 교합압을 잘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오스오 인테그레이션이 전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상악에서는 상악동 고리식을 한 거고 하악에서는 이제 GBR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복 이런 회복 보철적인 관점을 보자면 교합 평면을 바로 잡고 기울어진 치아는 똑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상악의 교합 관계가 저작을 할 때 이제 CO 때는 충분한 고른 교합점을 확보를 하고 측방 운동 시에는 구치부에서는 이개가 되게끔 디스클로전이 확실히 되게끔 해서 환자가 문제없이 오래 쓰게끔 이렇게 회복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1대구치가 조기에 어릴 적에 상실되면 2대구치가 금세 근심으로 쓰러지면서 그런 상태로 브릿지가 된 환자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뜯고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된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2대구치 기울어진 거를 어떻게 세우면서 종합적으로 회복을 해서 수복치료를 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 이 케이스가 좀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